여기는 개포동역입니다. 1월달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깐 반등을 하다가 2월 들어서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에 나왔는데요.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와 DH 아너힐즈 체크를 해보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입니다. 35개 동 3,375세대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고요. 2023년 3월 사용 승인 예정이고 용적률은 249%입니다. 문주도 굉장히 멋있고요. 와, 단지가 정말 웅장하네요. 자,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강남, 개포동 쪽 전세 가격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실거래가를 한번 볼 텐데요. 전용 84 기준으로 2021년 11월에 18층이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당시에 32억에도 안 파는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2023년 2월에 17층이 25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는 26억 27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느끼지 않은 집주인들이 30억 넘으면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뭐 25억 이하 매물 아니면 사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세인데요. 3,375세대나 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왔죠. 2022년 8월부터 전세 매물이 시작이 됐는데요. 16억에서 시작을 해서 매월 5천만 원씩 떨어져서 2022년 12월 10억 초반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런 매물들 다 팔렸고요. 현재는 11억 13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많이 소진이 돼서 입주 장사는 거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강남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만 세대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당분간 약세가 이어지고요. 내년 상반기 강남의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어야만 일시적 공급 과잉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대모산도 보이네요. 여기는 DH 아너힐즈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였습니다. 23개동 1320세대 아파트고요. 2019년 8월 사용 승인을 받았고 용적률은 249%입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정말 멋집니다. DH 아너힐즈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1년 11월 16층이 31억 2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33억 원에도 안 판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고가는 31억 2천이지만 33억 불러도 안 파는 분위기였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서 2022년 11월 19층이 25억에 거래가 됐고요. 2023년 2월 4층이 25억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매물은 뭐 26억 27억에 나오고 있는데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보다 매매 가격은 좀 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강남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문제잖아요. DH 아너힐즈 전세 가격을 보면 2021년 9월 23층이 18억 5천만 원 최고가 기록을 했었고요. 2023년 1월 26층이 11억 5천만 원에 저가 거래가 돼서 38% 정도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 매물이 거의 다 소화가 되면서 13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매물 많지 않고 매매 전세 모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팔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여서 뭐 30억 올라가면 팔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와 DH 아너힐즈를 임장을 해봤습니다. 1월 달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소폭 오르다가 2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개포동 쪽에 입주 물량이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장 체크를 해봤습니다. DH 아너힐즈 같은 경우 전용 84 기준으로 잘 나갈 때는 최고가 31억 2천만 원 거래가 됐었고요. 집주인들이 33억에도 안 판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25억에 거래가 됐었고요. 뭐 26억 27억 지금 매물 호가를 부르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30억에 팔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세죠.
전세 잘 나갈 때 18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다가 1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13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프레지던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뭐 29억 5천만 원 조합원 물건이지만 거래가 됐었고 32억 뭐 이때도 안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가격이 떨어져서 25억의 조합원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전세인데 작년 8월에 16억부터 시작을 해서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0억 초반대 매물들은 다 팔리고요. 이제 지금은 11억에서 13억 정도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입주 장사는 끝났다. 거의 끝나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강남에 아직 입주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죠. 원베일리 물량이 8월 달에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은 1단지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퍼스티의 아파트가 6,700세대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 쪽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입주장이 소화가 되고 있지만 원베일리와 퍼스티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024년 상반기가 넘어가야 물량 일시적 공급 과잉의 영향은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